구독해주세요. 아, 소장님은 어딨지? 어? 여기 쪽지가 있네요? 나 데이트 나간다. 나 기다리지 마, 사랑하는 너의 소장이. 아, 이상하네요. 에곤 서장 같지 않군. 탐정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데이트 상대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가 눈에 두고 있던 상대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단순히 그녀가 나로부터 숨기고 있었을 수도 있겠군. 저희가 소장님을 조금 외롭게 만든 걸까요? 그렇다 보기는 힘드네. 그녀는 매우 자립적인 여자니. 뭐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네요. 여기 있는 김에 루핀을 보고 가지 않겠나? 그러자 뭐. 카나리, 오 카나리, 네 고옥 세장을 지금 위할 것만 같아. 네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혼잣말 하면서 있던 거예요? 아, 너희들이냐? 날 풀어주겠다고 결심한 거라면 난 됐어. 이 감옥 안에 있기로 결심했거든. 우리가 지금 농담하자는 것이군. 나한테 더 적합한 곳이 어디 있겠냐? 내 카나리 짱도 이제 떠났고. 이제 그녀의 쓰레기통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 중에 맞는 것 같아. 밤엔 좀 추울지도 몰라도 어젯밤에 간수가 와서 공짜로 음식 좀 줬거든. 그렇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 루핀, 이 감옥은 임대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를 가두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난 사랑의 죄수지. 카나리가 나에게 주문을 걸었어. 다른 사람과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주문을 풀 수 있지 않을까? 너 카나리랑 닮은 사촌 중에 아는 애 있냐? 언니나 여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남동생도. 야, 그것도 해볼 만한데. 야, 이곳에 외롭고 간절한 마음의 소리가 들려서 왔다. 큐피드! 제 사촌 중에 한 명이랑 이놈이랑 엮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온 이유는 거기 아니야. 게다가 저 녀석이 카나리한테만 매달려있는 한 절대로 행복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네가 뭘 알아? 우리가 전에도 설명했듯이 큐피드는 애옥의 신일세. 세계의 사랑을 굽어살피는 감시자 말일세. 아, 그거에 정말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야, 그냥 뭔 이상한 코스프레나 하거나 그런 애 아니야? 난 이상한 것도 놈도 코스프레하는 것도 아니야. 난 큐피드라고.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큐피드는 몇몇 문학관에선 여자시죠? 그것까진 알고 있을지는 몰랐네. 뭐 어쨌든 사람들이 닐 뭐라고 부르던 난 별로 신경 안 써. 난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다른 이름으로 불러왔어. 프레야, 카마데와, 이슈타르, 밀다, 호치케찰, 워라미인. 지금 생각해보면 남신보단 여신으로 부를 때가 더 많네. 그치만 너희들은 그냥 우연히 로마인들이랑 같이 날 사랑과 애호의 신인 큐피드로 보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이놈은 나보다 더 언증이 심하잖아. 왜 저놈은 이상하도록 뱉어대는데 나는 단지 구애 행동을 한 것뿐인데도 감옥에 썩히는 거야. 자네가 진정한 로맨스에 마음을 열기 전까진 자네는 모두에게 해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네. 아, 탐정님, 일단 좀 혼자 듣는 게 좋겠어요. 로맨스 경찰이요?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군. 그렇지 않나? 어? 뭔 일이야?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프레이아 씨? 아, 기억난다. 잘 지냈냐? 프레이아! 날 데리러 올 생각은 안 한 거냐? 지금 네 얼굴을 보아하니 올 생각은 전혀 없었구나, 그치? 솔직히 말해서 널 거기 냅두고 완전히 까먹어버렸다. 미안. 먼지도 엄청 많고 외로웠다고!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까먹을 수 있어? 진정해. 그냥 십몇 년밖에 안 됐잖아. 여기 로망스 경찰이 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몇백 년은 됐을 거다, 이놈아! 큐피드,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 고양이 저한테 주세요. 이미 많이 친해졌으니까. 그러지 뭐. 내가
직접 안 찾아줘서 미안하다. 경찰이 널 나보다 몇 배는 더 잘 봐줄 테니까 아마 이게 최선일 거야. 아싸! 기나긴 여정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내 거구나! 부디야,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어. 왜 날 안 데리고 왔는지도 이해해야겠고. 아직 화는 나지만 용서해주마냐. 야,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뭐라 말했는가? 아, 죄송해요 탐정님. 예이, 생각을 들으실 수 없다는 걸 잊고 있었네요. 그건 됐고, 지금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아? 맞네, 우리의 사건이. 그 연구소 갔다고 했지? 그럼 그때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이랑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네. 네, 그러고 보니 그걸 알고 계셨으면서 왜 저희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신 거예요? 저희는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단서만 찾아다니고 있었다고요. 인간들이 내 힘 같은 힘을 가지고자 도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연관돼 있지도 않고, 게다가 하지 않은 지 꽤 됐거든. 하지만 만약 진짜로 연결된 거라면? 안 말해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결국엔 제대로 된 곳을 찾았으니까 문제는 없을 거야. 잠깐만요. 그럼 이 일 뒤에 있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도시에 있는 건 확실해. 하지만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 마치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걸 누군가 방해하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가 아는 정보는 범인이 붉은 머리카락의 여자라는 것뿐일 뿐일세. 로즈마리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치 못해. 요즘은 신경 써야 할 인간들이 너무 많다니까. 뭐 난 이 주변에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불러. 하는 일 수고하고. 큐피드도 가네요. 우리도 가도록 합세. 축제가 우릴 기다리고 있으니. 축제 먼저 안 가. 저는 아직 대표님 나한테 그 나쁜 장미에 대해 말해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제부터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뭐 당연하지. 어차피 그 시간엔 자고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아, 그래. 어젯밤은 내내 다음 앨범에 넣을 곡 만들었다고. 축제 때 공연하기 전에 간단히 낮잠이라도 자둬야겠어. 넌 항상 보면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던데 정말 공연에 나가도 괜찮은 거야? 내가 영감을 얻을 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걸. 그래도 걱정은 하지마. 공연을 하면 다시 살아나니까. 내 팬들 앞에서 내가 피곤할 리는 없지? 대단하군. 이것이 말로만 듣던 아이돌 초능력인 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초능력? 와, 난 귀여운 마법 소녀가 되고 싶어요. 네 음악으로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악을 무찌르는 거죠. 같은 거? 나의 파트너와 내가 옆에서 기쁘게 응원해드리겠소. 안 그런가, 로맨스 경찰? 뭔가 잘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알겠어요. 카나리가 하는 일이라면 전력을 다해서 밀어줄게. 그래. 내가 만약 그런 초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도움받는 대신 거꾸로 델핀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났다. 그리스짱, 엄청 비밀스럽게 물어볼 게 있어. 잠깐 와봐. 어? 알겠어. 무슨 일인데? 저기야, 둘이 어제 봤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 보이는데 너도 좋은 밤 보낸 거야? 뭘 물어보는 거야? 넌 그런 거 모를... 아니, 내 말은... 크리스짱, 난 이제 더 이상 아기 사촌이 아니라고? 나도 해봐서 알아. 실례합니다, 카늘이야. 이제 낮잠을 주무실 시간이니 주무시는 게. 그러네. 고마워, 델핀.
네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축제에서 봐, 바이바이. 로맨스 경찰이요. 당황한 얼굴이군.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그냥 가요. 당신은 나르시소와 세시에게 말을 걸고 음식을 받았다. 나르시소가 당신에게 자기가 만든 개목줄을 줍니다. 꼭 과자 아이싱에 형광펜을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넣었다면 약물 쿠키라는 이름에 더 걸맞을 거 아니야. 이름에 써져 있으면 불법 아니라고. 아이비, 널 체포하러 오신 분들이네. 또 둘이잖아.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싸우지 않고선 어디 못 들어갈 줄 알아요? 난 아무도 체포 안 할 거야. 우린 그냥 평범한 시민들처럼 축제를 즐기고 있다고? 어째 여기 주변에서 본 것 같더니 저번에 도와주신 건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요. 애초에 이런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도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걸 보고 어찌나 마음이 놓이던지. 아이비의 독특한 그림 실력 덕에 저희 조그만 가판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 거 있죠? 내 미적 감각은 최고라고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을 걸 사고 가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죠. 자네 상점에서는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가? 목록을 보고 싶구먼.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요. 어제 되게 말한 거 조금 자신감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고마워요. 정말? 그거 참 다행이네. 그럼 어젯밤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던 거니? 아 거참! 그냥 얘기만 몇 마디 나눴어요. 그냥 평범한 점쩌리였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야 해요? 자세한 건 물어보지 마요. 말 안 할 테니까. 아, 진정해. 어젯밤 이야기를 전부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그게 이제 좀 사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그게 전부예요. 어머, 축하해. 그래요, 그래. 어쨌든 여기요.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여자 꼬시는 법? 이런 걸 왜 나한테 주는 거니? 그 책 좀 읽어서 댁이랑 같이 다니는 탐정님 좀 꼬셔보라고요. 탐정님은 이미 나 많이 좋아하시거든. 뭐 어쨌든 가지고 싶으면 갖고 계세요. 난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에스터가 예절 좀 가르쳐놨어야 했는데. 로맨스 경찰이요. 이 작은 하트 모양 쿠키를 구매했네. 자, 자네가 가졌으면 하네. 어머, 탐정님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기도 해. 훌륭하군. 내가 잘 선택한 모양이야. 잘하셨어요. 로맨스를 맛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기 위해 꽃을 심으세요. 정말 좋은 문구네요. 봤던 거네? 세 맞아. 아 개목줄. 너무 좋아요. 저기 탐정님, 루피니 카나리의 공연을 놓친다니 좀 불쌍하네요. 정말인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동정하는 건가? 뭐 카나리의 팬이잖아요. 물론 좀 썩어빠지긴 해도 이런 축제를 놓치게 감옥에 가두는 건 잔인하다고 생각해서요. 자네는 그럼 서로 가고 싶은 것인가? 네, 수감 생활을 잘했으니까 풀어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이 혹여나 잘못되면 저희가 있을 테니까. 글쎄요, 이게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자네는 매우 사력있군, 로맨스 경찰. 자네 말이 맞네. 그를 평생 동안 가두고 있을 순 없지. 그래도 세게 나가면서 내보내줄 거라고 안 말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나쁜 경찰 역 할게요. 자네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좋아요. 하지만 저도 원한다면 나쁘게 굴 수도 있다고요. 보시면 알 거예요. 안녕하세요, 루핀. 혹시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리는 건데 이번 봄 축제는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바깥 날씨도 너무 좋고 곧 있으면 카나리가 공연을 한답니다. 아, 그건 덱도 이미 알고 있었겠네요. 그죠? 왜 그래요? 내보내달라고 안 할 거예요? 누가 신경이나 쓴데? 난 지금 그 쿠피드 놈, 그 여신? 그 인간 생각하느라 많이 바빴다고. 엄청난 진보가 느껴지는군. 뭔가 대단한 걸 들어버린 것 같네요. 탐정님, 루핀 더 말해봐요. 나 놀릴 생각이면 하지 마라. 아, 죄송해요. 더 이상 놀리지 않을게요, 정말로요. 그러시던지. 쿠피드는 변태 나르시스트인데도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 순수하게 취미생활 몰두하는 이 몸만! 불공평하게 감방에 갇혀있단 말이야? 내가 내 사랑을 표출하는 방법을 돌이켜봤는데 좋긴 하지만 조금 지나쳤고, 너희가 왜 날 이렇게 거지같이 다루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 의도가 순수했을진 몰라도 내 구애의 행동이 카나리를 놀라게 만든 거지.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 같단 말이지. 구애의 행동이라니, 내가 우려했던 대로 완전히 성숙해지기는 허언증세가 너무 강한 모양이군. 최소한의 답에는 근접했네요. 아마 하루 만에 180도 달라지느라곤 기대하진 않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내가 체포되고 이런 일들 말이다. 너희들은 사건 받아주마. 이 몸이 용서해주지. 사건한 적은 없지만 자네가 용서를 할 수 있던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네. 그리고 내가 너희 둘 귀찮게 한 사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할게. 알겠냐? 지금 사과하시는 건가요? 이건 무슨 함정이죠? 그쵸? 날 내보내만 줘. 여기 안에만 있으면 바뀔 건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하죠, 탐정님? 믿어도 될까요? 야, 내가 너희를 속이려 드는 거였으면 아까 그런 소리도 안 했을 거라고. 자비 좀 가져라. 로맨스와 사랑의 이름으로 싸우기 위해선 모든 사람을 믿어야 하네. 오늘 밤 우리는 이곳에서 거의 나아가지 못할 존재의 작은 진보를 보았네. 이 진보가 계속되길 바라겠네, 루핀. 자는 자유야. 왓싸싸! 대박이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가네요. 뭐 상관없겠죠. 만약 다시 사고 친다면 다시 반성할 수 있게 잡아넣으면 될 테니까요. 그렇네. 그런 일이 없길 빌 수밖에 없겠군.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탐정님? 저 아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탐정님? 저 나쁜 경찰 역할 잘했나요? 진지하게 말한 거였나? 눈치채지 못한 것 같군. 나도 참. 아, 평범한 착한 경찰 이미지를 못 벗어나나 보네요. 뭐, 그럼 가드러게요. 어? 아, 잠깐만요. 루피님 뭘 떨어뜨린 건가? 서장이 안 되군. 그가 사회로 서둘러 나가는 과정 중에 책상에서 떨어진 모양이야. 벌써 괜찮아지신 줄은 몰랐네요. 대체 서장님은 뭘로 만든 걸까요? 예상하군. 멍이 들었다면 쉽게 사그러들진 않았을 터. 실수로 입고 착용하지 않은 건가? 그럼 가지고 가도 문제는 없겠죠?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서장님이랑 같이 대화한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서장이 안 들어줬다. 아, 루핀 봐. 카나리! 이 순간 동안 참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랑 결혼해줘! 봐봐, 이미 시작됐잖아. 맙소사.
잠깐! 저는 깜빵했던 놈 아니야? 다록이라도 한 건가? 그게 카나리의 콘서트를 못 보는 게 불쌍해서 착하게 행동하는 대신에 풀어주기로 했어요. 그건 이제 무산된 모양이네요. 이거 어떤 느낌으로 된 거지? 아하, 오케이. 아! 비 도와줘! 카나리야, 제가 당신을 이 야만스러운 군중으로부터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관계를 비밀로 지킬 수 없어! 함께 사랑의 도피를 합시다! 어, 그래? 저 여자가 카나리를 인질 잡고 있을 줄 알았어! 기다려요, 너희 공주님! 아, 여기 갔던 곳이네.